꿀입니다. 저는 꿀TV의 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최근에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멋있어서 스트레스. 여럿이서 못 만나기 때문에 쪼개서 친구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또 성인분들은 10시에는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놀지 못해서 스트레스. 또 학생 친구들은 원래 학교가 가기 싫었었는데 오히려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어서 스트레스. 그냥 이 코시국 자체가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시는지 뭐 댓글에 적어주시면 이 꿀TV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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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스트레스로 돌아가서 그런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말랑이 시리즈가 아직도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꿀TV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특이한 말랑이 3편입니다. 오늘 아주 귀여운 것부터 아주 병맛스러운 아주 특이한 말랑이들, 이 친구들은 진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말랑이 3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띵크. 더욱 디테일한 말랑이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말랑이들은 10점 만점으로다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이야. 도고리. 자, 첫 번째로는 스토아는 말랑이 누구? 얼굴은 일단 그거네요. 어이, 부대타나! 자, 일단 생긴 거는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네요. 민둥머리로다가 뽀득뽀득한 그런 질감을 갖고 있네요. 이 친구의 톤은 따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소리 너무 좋다. 이거 ASMR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아주 말랑말랑거리는 에스쿠데타마토 만져드릴게요. 자, 아무튼 요 친구는 이제 토하는 멜랭이라 그랬잖아요. 자,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려 와, 진짜 이건 진짜 병맛 중에 병맛이다. 점수를 매기라면 10점 만점에 6점을 줄 수가 있겠네요. 조금은 애매하지 않았나 싶네요.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공룡알 말랑이입니다. 이 친구를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공룡이 튀어나온대요.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저번에 그 다람쥐인가 그 뉴트리아 그거 나오던 거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이게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지? 오, 뭐야? 그러면 빨간 친구는 어떤 공룡이 나오지? 으이! 요 친구는 조금 말랑이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특이한 아이디어, 딱 누르면은 이런 아주 특이하고 병맛인 이런 공룡이 튀어나온다는 점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3점.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닭말랑이입니다. 뭔데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닌겨? 근데 얼굴이 이게 조금 퀄리티가 기린 아니야? 편집장님, 여기 기린 좀 합성 좀 해주시겠어요? 가자! 꼬고리. 뭐야? 아, 엉덩이에서 달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어머, 이거 진짜 말랑말랑거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ASMR 지금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닭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에 정말 충실했으면서도 이런 특이한 기능까지 있는 말랑이라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 친구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찰떡 말랑이입니다. 이거 그 아이스크림 그거 아니에요? 찰떡 아이스? 와, 촉감 좋은데? 이게 진짜 쫀득쫀득하다. 저번에 만두 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부들부들하고 보들보들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떡을 이렇게 계속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거 안에 들어온 거 뭐야? 아, 이걸로 뚫어보라는 건가? 뭐야?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이 쫀득쫀득 찰떡 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에 아주 충실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늘어나는 동물 말랑이입니다. 돼지 부침개가 됐다고요? 오오오 뭐야? 친구야 살이 좀 많이 쪘구나. 살 좀 빼자. 뱃살 좀. 자, 어때요? 살 많이 빠졌죠? 진짜 뭔가 신기하긴 하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 얘 렉 걸렸다. 이건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오오오 요게 더 좋네. 얘도 좀 변신시켜주고 싶은데? 아니야. 얘도 됐다! 원래 얘는 반만 됐다. 처음 딱 만졌을 때는 조금 약간 혐오감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렉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호감적인 그런 말랑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친구도 10점 만점에 7.5점 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개구리알 말랑이 매듭. 와, 진짜 유행은 돌고 돌아왔습니다.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아주 뿌러탱탱탱탱 탱탱볼처럼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개구리알인데, 거대 개구리알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24시간을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뿌러탱탱탱탱 치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It's Comey 말랑이 매듭. 와, 너무 시끄러운가.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오, 친구야. 약간 혐오스러운데 일단 촉감이 너무 좋아.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같지 않아요? 저그에서 그 알? 이게 딱 이게 올라오면서 팡 터지면서 또 점수를 낮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랑이 기본 충실했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양까지 고퀄리티야. 이야, 이 친구의 점수는 9점이네요. 오! 꼬구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이한 말랑이 3탄을 진행을 해봤는데 탑3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늘어나는 말랑이. 이국TV가 만지다 보니까 모습이 변했었죠. 이게 진짜 이 말랑이의 그 모습인가 봐요. 굉장히 촉감이 좋았습니다. 뿌드득뿌드득 하는 게. 그리고 은근히 요 친구, 요 닭말랑이가 2위입니다. 이게 깜찍한 기린의 얼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2위에 측정을 하겠습니다. 1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친구 거미말랑이에요. 컨셉에 너무 충실했어. 친구가 그리고 너무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좋고. 아무튼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말랑이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쿡TV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 제가 확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4일 정도를 불려줬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물방울떡인데? 아니 여기 원래 조그만한 개구리알도 같이 불려줬거든요?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보석 아니야? 반짝반짝하고 미끌미끌한 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부숴볼까요?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죠? 완전 꽉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불리기 전에 순위를 정했었는데 잘못 만졌다간 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랑이 역할로는 탈락입니다. 순위 변동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